사람은 의리가 있어야죠.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서 여러분들은 아부 떨줄 아는 그런 지지자가 되지 맙시다.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옆에서 응원해 줄수 있는 지지자가 됩시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수많은 옆에 모사꾼들과 알랑방구 떨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한가득 있어요. 그러나 잊혀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다가 처참하게 잊혀지는 정치인들을 만들지는 맙시다. 그는 정치 여의도의 문법을 따르는 광장의 시민이 되지 맙시다. 광장에 바로 해답이 있고 광장의 여의도를 이끄는 그런 지지자가 됩시다. 추미애 장관님은 대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여러분들 대선에 출마하면 추미애 장관님이 1년 이상 겪었던 그 고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중에서 가장 검찰과 강하게 맞섰던 사람은 추미애라고 생각해요. 조국의 희생을 조국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서 뒤로 뒷걸음치지 않고 더욱더 조국을 위해서라도 정면으로 검찰과 싸우는 법무부 장관은 처음 봤어요. 아, 원래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들게 한게 바로 추미애 장관님이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당하는 걸 보면서 선뜻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을 더 세게 개혁을 몰아붙일 수 있는 용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민주당 비겁했어요.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노영민 그러면 안 됐죠. 노영민 비서실장 대놓고 추미애 장관과 그렇게 각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됐죠. 민주당이 같은 편을 들어줬어야죠. 추미애 장관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검찰 개혁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본인이 총대 메고 끝까지 검찰 개혁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내년이 당장 선거인데 민주당과 청와대 참모들이 내년이 당장 선거인데 언제까지 치윤 갈등으로 당신이 선거 나가냐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년이 선거인데 민주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온통 추미애와 윤석열이 도배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게 언론과 검찰의 공작이었는데 거기서 민주당이 받아쳐서 추미애를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이 당장 선거인데 추미애 갈등만 모든 언론이 도배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종용했던 게 민주당과 청와대 참모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추윤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행정부의 체계가 있는 거죠. 검찰의 항명사태죠. 그렇죠? 검찰의 항명사태였고 추미애 장관이 원래 법무부 장관은 이런 역할을 하라고 검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행정기관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법무부 장관이 없었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검찰공화국이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검찰과의 갈등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추미애와 조국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검찰과 법무부를 따로 생각하는 거죠. 마치 검찰은 독립된 어떤 권력기관이라고 스스로들에게 검찰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누가 봐도 검찰은 행정부 조직에서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에요. 그럼 법무부의 그런
법무부의 외청을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이 있는 것이죠. 심혜 장관님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조국과 추미애의 공통점은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렇죠? 조국과 추미애의 공통점은 언론과 검찰에게 공격당한 것도 있지만 언론과 검찰에게 공격당할 때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것은 그게 가장 속상한 거예요. 전 정말 소름이 돋았었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1년 넘게 버티면서 윤석열을 몰아치고 오죽하면 윤석열이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공포스럽다는 거였어요. 윤석열이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만큼 검찰이 느끼는 법무부의 압박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혀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3-4개월의 시간만 더 줬다 그러면 사실상 검찰은 추미애에게 다음 인사권까지 넘겨줬다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저랑 사실 도시락 먹으면서 추미애 장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부들부들 떠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직도 부들부들 떠세요. 아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본인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다가도 그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가 않으시고 있어요. 나 때문에 아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추미애 장관님은 대선에 출마하십니다. 그때 저희는 이낙연, 이재명 둘 다 좋은 분이죠. 하지만 지지율이 낮더라도 저희는 추미애 장관을 힘껏 응원해 줄 거예요. 그가 여태까지 겪었던 검찰 개혁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거 조금이라도 위안을 기억하고 있다고. 아무리 이낙연과 이재명의 양강 구도라 그래도 저희는 추미애 장관님 출마할 때 외롭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힘껏 응원해 줄 거예요. 그게 개국본이에요. 거기서 추미애 장관님, 이낙연 지사님, 이낙연 대표님, 이재명 지사님, 정세균 전 총리님 이런 분들 멋진 경쟁에서 이긴 분을 우리는 나중에 최종 후보를 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모인 개혁국민운동본부입니까? 검찰개혁을 외치고 공수처 설치를 외치고 그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국이 불쏘시개가 되고 추미애가 당당하게 검찰과 맞섰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이낙연의 양강구도라 그래도 저런 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죠. 개국보는 그러면 안 되죠. 의리가 있어야죠. 개국보는. 그리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에서 다른 후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뒤도 보지 않고 민주당 후보를 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가 추미애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조국 장관의 그 참혹하게 언론과 검찰에게 당하는 걸 보면서도 추미애 장관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가장 강력한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싸워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 방에는 이낙연 지지자분들,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분들, 정세균 후보 지지자분들 여러 분류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 추미애 하면
이재명 지지자분들이나 이낙연 지지자분들이나 조국 추미애 하면 뭔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추미애와 조국을 지우려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조국과 추미애를 지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치권에서 조국과 추미애는 늘 선거 때 소환된다 그러면서 부담스러워해도 여의도에서 추미애와 조국을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조국과 추미애는 영웅입니다. 영웅의 귀환은 반드시 우리가 환영해줘야죠. 그래야만 다시 나중에 조국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조국도 돌아오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외면하면 조국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떤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수백만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서 여의도에서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네들의 선거에 미칠 영향, 악영향에 대해서 걱정했던 사람들 대부분 아니에요? 적어도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님이 정치권에서 보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바로 그게 촛불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개혁에 나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권에서 외면당하고 가장 강력한 권력들과 싸울 때 외면당하고 여의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지자들마저 외면하면 어떤 대한민국의 민주 진영에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누가 나서겠냐고요. 저는 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은 조국의 반격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 왔다.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 오고 있다 라고 저는 뒤에 더 붙이고 싶어요. 단순한 조국의 시간이 아닌 조국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조국의 시간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를 7년 8년 동안 저를 보신 분들 한결같다는 소리 많이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은 건방진 말이죠. 문재인이 좋았기 때문에 7년 동안 9년 동안 문재인을 응원한 거죠. 제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주제에 넘게 문재인을 제가 지킵니까? 문재인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를 해도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한 거고 그 문재인의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나섰을 때 그 조국의 그 희생을 잊지 않는 것도 지지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과의 사상, 헌정사상 유례없는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개혁정부가 되려 하면요, 개혁정당이 되려 하면요, 조국을 지우려 하지 말고 조국을 넘어설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언론 프레임에 조국 소환하면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프레임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이제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혐의를 수백만 가지 수백만 개의 기사를 쓰고 수십 가지의 공소장에 표시된 혐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표창장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언론과 검찰이 사과해야죠 이제는. 언제까지 뒷걸음 칠 거예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어차피 저쪽 진영에서는 윤석열이가 등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윤석열이가 등판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은 검찰 조국과 추미애를 지우려 그래도요. 결국은 대선 때가 되면 조국이 다시 소환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조국과 추미애를 멀리하고 언급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판이에요. 윤석열 등판 자체가 검찰개혁과 직결되는 것이고 윤석열 등판 자체가 조국이 소환되는 거예요. 거기에 추미애가 소환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대선 전에 반드시 6대 범죄 수사처라는 수사 기소 분리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한다고 검찰개혁이 이슈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어떻게 대선 국면에서 검찰개혁이나 조국과 추미애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하려 그러면 빠르게 검찰개혁의 완성을 하고 언론개혁으로 넘어가고 사법개혁으로 넘어가고 점점점 개혁은요 진행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게 왜 힘드냐, 그런 눈치를 보는 순간 힘든 거예요. 개혁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국민들에게 완성을 한 다음에 평가받는 거예요. 개혁은 완성이 있을 때 국민들이 이 개혁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런 평가는 국민들에게 받는 거예요. 민주당이 가장 언론의 공격을 받고 검찰의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더 여기서 세게 저항을 하면 개혁을 멈추겠지 하는 신랄의 희망을 줘서 그런 거예요. 개혁의 대상자들에게 공포감을 줘야 되는데 개혁의 대상자들에게 그들에게 더 세게 저항을 하면 개혁을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더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든지 완성을 하고 나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언론개혁이 끝났나요? 시작도 못했죠. 검찰개혁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아직도 저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입법이 딱 통과되는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 민주적 통제 장치가 법적으로 되는 순간은 검찰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자기네들이 살 길을 모색을 하는 겁니다. 언론도 저렇게 검찰 편을 들어서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면 언론이 그만큼 검찰과의 여태까지 커넥션으로 이 진보 진영을 탄압하고 그랬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검찰의 힘이 빠진다는 것은 언론 개혁의 시작이에요. 언론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조중동이 언론입니까? 그냥 검찰발 대변인 역할을 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검찰의 힘을 빼야지 언론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언론이 기사를 쓰고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 삼각편대가 민주진영을 공포로 몰아넣던 거예요. 듣도 못도 못한 사준모, 법세련 이런 단체들이 조중동의 기사를 보고 어제 기사를 봤더니 누구의 의혹이 있더라 고소고발하면 민주 여당 유죄 야당 무죄라는 그런 법칙이라도 있듯이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팀을 꾸려갖고 민주적을 압박을 하고 민주당을 수색을 하고 이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반복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을 완전히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론이 기사를 써봐야 이상한 단체들이 고소를 해봐야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는 언론의 저런 언론이 사실상 선거에 늘 개입하거든요. 사실상 언론과 검찰은 늘 짜고 선거에 개입했어요. 그 개입에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주면서 여론을 나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언론과 검찰의 역할이었어요.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언론이. 그러면 언론이 안 먹힌다 그러면 언론도, 그러면 여태 이제 잘못된, 걔네들은 오보를 내봐야 겁내지도 않아요. 오보인지도 알면서 편집국에서 승인을 해주죠. 왜 승인을 해줄까요? 자기네들이 이 기사를 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많은 어떤 그 고난보단 이 기사가 남으로써 본인들에게 돌아올 게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오보인지 알면서도 그 기사를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언론개혁에 있어서 잘못된 보도 하나가 엄청난 회사의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올 거라는 공포감을 준다 그러면 절대 데스크에서 기사를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내보내봐야 언론중재위원회 가고 뭐 해봐야 뭐 벌금 500만 원 물으면 말지. 그러나 그런 클릭 장사를 하기 위해서 카더라의 뉴스를 날려버리고 그거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검찰이 또 그 기사를 보고 사준모나 법세론 같은 이런 민주지적만 고소하는 단체, 고발하는 단체들이 고소를 하면 검찰이 움직이고. 그렇죠? 당연히 얘네들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는 왜 조중동이 공공의 영역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조중동이 공공의 영역이에요? 조중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뭘 하는데요, 도대체? 조중동은 자기네 사기업이잖아요. 방 씨 일가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주는 사기업일 뿐이에요. 광고를 유치해야 되고 클릭수를 많아서 광고 단가를 올리는 그냥 회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언론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본인들이 누르고 있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자기네들은 공공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네들의 사익을 위해서 취재를 하고 사익을 위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특정 편중되게. 그게 어떻게 공익적 목적이 있습니까? 사익적 목적이죠. 그쵸? 그게 사익적 목적이죠. 어떻게 공익적 목적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